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길동을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골목길을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길동 방문이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아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골목길로 들어오면 이제 제가 멘트 칠 게 별로 없는데 아! 제가 이제 컨텐츠 구상을 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게 하나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대치 4등분 학원가를 올려서 조회수가 조금 괜찮게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해서 이제 한 곳의 스팟을 5분 동안 그냥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타임랩스처럼.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옮겨다니면서 한 곳에 딱 카메라를 박아두고 5분 동안 촬영, 뭐 5분에서 10분 정도 촬영, 또 다른 곳, 다른 스팟으로 이동을 해서 또 5분에서 10분 정도 촬영. 그렇게 해서 한 10곳 넘게 촬영을 하면은 그게 한 1시간짜리 분량이 나오죠. 그래서 요즘 되게 한두 시간짜리 동영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컨텐츠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사거리라든지 이런 좀 큰 길목에 이제 카메라를 배치를 해서 그래서 촬영하면 어떨까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이제 로드뷰 시점이 변경되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잡고 또 마이크를 잡고 걸어 다니는 것은 제가 어쨌든 어디를 가자라고 딱 판단하고 지금 그거에 맞춰서 걷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한 곳에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거기서 이제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자동차 또 그런 풍경들 그런 거를 찍는 거라면 제 주관이 들어간다기보단 사람들이 움직이고 또 사물들이 움직이는 그런 순간들을 담는 거라서 조금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시점의 변화일 뿐 길을 보여주는 건 똑같잖아요. 포괄적으로 봤을 땐. 그래서 그것도 약간 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테스트긴 한데 좀 긴 테스트 영상. 네, 저는 아까 왔던 길을 지금 골목으로 들어와서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크게 신경 쓸 건 아니고요. 그냥 길동의 골목길을 한번 쭉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 제가 이제 좀 길동에 대해서 좀 알고 그러면은 골목골목마다 이제 숨겨져 있는 맛집 스팟 같은 것을 알려드리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이제 제보 해주 주셨던 장소 중에 하나가 상암 MBC 쪽이었는데 아 거기도 가야지 계속 지금 생각만 하고 있다가 못 가긴 한 지금 세 번은 넘은 것 같아요. 일단은 거기는 주말에도 가기가 조금 애매한 게 이제 방송사는 주말에도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가도 팬들이 일단 뭐 그런 네, 팬들이 많기 때문에 주중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계속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암 MBC는 전 개인적으로는 거기서는 360도 카메라를 꺼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마이크 배터리가 다달아서 급하게 건전지를 하나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전지를 교체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 건전지 배터리가 왜 이렇게 빨리 닳았지? 그렇게 뭐라고 약간 말하니까 분에서 건전지를 교체를 하고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집에 건전지가 많은데 꼭 이럴 때 건전지가 방전이 되네요. 네, 이렇게 지금 길동 주택가를 찍고 있고요. 아까 지금 제가 멘트를 하다가 놓친 게 하나 있었는데 길동 초등학교 옆에 강동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강동 도서관이 옆 블럭이라고 해야 되나요? 옆쪽에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길동에서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다면 분명히 도서관을 이용해 볼 경험이 있으실 텐데 학생이라면. 그래서 도서관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도서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처음 오다 보니까 길 잃기가 굉장히 지금 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다 주거단지이기 때문에 어디가 어디 조금 분간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손에는 카메라, 한 손에는 마이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핸드폰을 볼 시간이 없어요. 이제 카메라와 마이크를 오프를 해야지 핸드폰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딱 세븐일레븐 갔을 때가 오히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가 어디고 이제 어딜 가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거를 설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정말 조용한 동네일 것 같네요. 딱 봐도 정말로 아 약간 90년대 느낌도 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건물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좀 편안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이제 강남 같은 데 가면은 워낙 고층 건물이 많다 보니까 고개를 들고 다녀야 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는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쭉 가볼 예정입니다. 잠깐만, 여기는 시장이네요. 시장, 네, 저는, 네, 생략하겠습니다. 백돌시장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아까 지나가다 초등학교를 보긴 봤는데, 네, 한 번 더 가서 좌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쎄하다 싶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환승 여지도 콘텐츠를 전혀 손대지를 못했어요. 아예 그냥 좀 약간 좀 생각해서 잊어버린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촬영을 했을 때 이제 제가 제철에 있는 분들을 제가 함부로 촬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무래도 발 위주로 이제 조금 카메라를 담았거든요. 그랬더니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하고, 그것도 그대로 이상한 거예요. 몰카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니 제가 몰카를 찍으려고 한 게 아닌데 오히려 그런 논란을 피하려고 일부러 카메라를 앵글을 밑으로 내린 건데 그것도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 안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하게 됐나 봐요, 은연 중에. 근데 또 그게 지하철 환승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에 대한 수요는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또 막상 찍고 나면 또 저번처럼 그런 또 생각이 들까봐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희망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건물 건축을 리모델링 하는 것 같아요. 아유. 네, 여기 돈까츠 객방이라고 하는 곳이, 네, 뭔가 느낌 남달라요. 돈까스를 워낙 좋아해서. 이제 매장을 보면은 조금 감이 오거든요. 그리고 길동에는 좀 주거단지가 많다 보니까 이런 동네 카페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아직은 좀 많이 보이진 않네요. 네. 그리고 이쪽 동네는 약간 느낌이 예전에 이제 여름에 갔었던 연희동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연희동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시장 근처라 그런지 조금 여기는 이런 거가 좀 있네요. 네, 뭐 이런 네 개인 카페 그런 게 좀 있다고 이제 사전 조사할 때 얻었던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쪽은 시장 라인인 것 같고요. 시장도 정말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음마산과 시장 촬영을 하면서 아 여긴 아니구나, 여기는 내가 함부로 할 곳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참 좋은데 거기도 워낙 이제 제가 촬영하는 거 있어서 바라보는 시선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 느낌이 좀 강렬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또 LA 돈가스입니다. 이런 곳은 정말 둘 중 하나인데 정말 맛있구나, 정말 맛없구나. 네, 그냥 제 추측입니다. 저쪽으로 하면 나올 것 같은데요, 약간이.
저쪽으로 걷는 것도 좋긴 하지만, 네, 이번에는 한번 이쪽으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시선공원이 확 나오길래 조금 긴장해가지고 여기 그냥 지나가면 바로 나올 것 같군요. 네, 이제 토요일 11시가 다 돼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이들도 많이 보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구독자님께서 새벽 촬영도 한번 제안을 하셨었는데, 네, 뭐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 아빠하고 재밌게 갔다 와. 할머니 안심 그렇게 하지. 네, 여기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와 전통시장이 같이 맞물려 있네요. 아, 여긴, 잠깐만. 여기는 우체국이었군요. 네, 살펴보니 저 시장 거리에 이제 초등학교와 도서관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제가 체크를 못해서 네, 부득이하게 도서관을 언급한 부분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호떡도 팔고 이거는 강남에서 보기 힘든 풍경이어서 네, 좀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신기하네요. 제가 비록 재래시장을 방문하진 않았지만 재래시장만의 느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저 길동교회 저 간판 보이시나요? 완전 70년대 스타일. 거기 토종순대국집도 내공이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뭐 인터넷에서 막 엄청 화제가 되고 그런 맛집 찾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숨겨진 맛집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순대국집은 정말 와우. 네, 처음 와봤습니다만은 굉장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았던 동네였던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옛날 빈티지한 느낌이 세서 뭔가 2019년입니다만은 한 2000년대 초반? 그때로 돌아간 기분을 순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진기한 경험이었고요. 네, 이렇게 길동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네, 저는 이제 보통 촬영할 때는 항상 무표정으로 촬영을 하는데 되게 오늘은 되게 입꼬리가 계속 올라가는 네, 촬영을 했습니다.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옛날 저도 이제 옛날에 이제 어릴 때 이제 엄마 따라 다니던 그런 시장길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생각이 나가지고 네, 좀 혼자서 그냥 추억팔이를 혼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